무게를 재서 돈을 낼때 있잖아요. 오늘 야 경자씨 제가 더 감사한데요. 저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갈 때어 조금만 빼빼 경자씨 급하게 빼빼 했는데 자 조금만 덜어내 주세요. 마이너스 요거 말고 혹시 레스 들어가나요? 오, 좋네요. Less, 많이 들어갈 땐 more니까 more의 반대 less, more. less겠죠. So can I get a less? Can I get a less가 좀 이상한데? Can I get less than I? 아니면 이게 긴 문장이 아니어도 돼요. Can 보통 I? 달라고 할때 무슨 단어를 써야죠? Can I get less than? 아, 아닌가요? 아이고. 달라고 하는 거니까 Can I get less Can I get less? that? 한 단어만 이게 덧붙이면 진짜 너무 좋은 문장이 나오는데 Can I get 뭐 달라고 less 할때 달라? Can I get less than give? 매너가 있어야죠. Okay, can I get less, please?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Can I get less, please?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예, 그거 맞는 걸로 칠게요. 요새 좀 관대한 것 같아요. 근데 맞는 거 해줘놓고 마지막 표현은 또 약간 살짝 달라요. 이게 살짝 약간 달라요. 그 당근과 채찍을 되게 잘 줘요. 그 잘한다고 띄워줬다가 결국은 그 본인이 준비한 표현은 뭐예요? 네. A bit less, please. 아, a bit less, 네, please. 조금 이렇게 조금 덜 달라는 거죠. 완성된 문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, a bit less, A bit. please. A bit less, please.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억양으로 굉장히 a bit less, 구어체. please. spoken. 그죠? 뭐 excuse 맞아요. me 해도 되겠지만 a 네. bit less please 하면은 okay 네. 하고 빼 그렇죠. 주겠군요. 네. 그리고 더 달라고 하고 싶으면 똑같이 a bit more please please. 하면 되죠. 네. A bit more please. 여러분 이거 약간 연기가 좀 가미돼야 되네요. 네, 그죠? 그렇죠. 약간 이제 그런 약간 좀 신뢰하게 하기 싫다는 어떤 약간 그런 표현을 같이 이렇게 얼굴에 A bit 예. more, please. 네. A bit more, please. 이러면 이거는 놀랄 좀수 있고요. 그죠. 놀랄 수 있습니다. 네. A bit more, less. 자, 네. less 퀴즈 풀어.